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정산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금정산성 광장을 출발해서 장골봉, 미륵봉, 고당봉, 사기봉, 원효봉, 의상봉, 대륙봉, 동재봉, 망미봉, 마지막이 파리봉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금정산성 광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금정산성 성곽길을 따라 한 바퀴 돌 예정이고요. 또 저희는 이제 서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금정산성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성입니다. 약 한 17km 정도 되고요. 지금 아직 복원 중에 있습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개인 사유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선 숙종 때 건축되었고요. 1971년도에 부산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앞에 이정표 만나고요. 서문을 가려면 여기서 도로 따라서 약간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자마자 우측에 길이 있거든요. 우측 방향으로 해서 가면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에 도착했고요. 금정산성 서문은 유일하게 계곡에 세워진 문입니다. 서문 바로 앞에 있는 이정표고요. 고당봉까지 6.4km네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미세먼지나 황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봄도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산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조금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소 이제 산행하실 때 붙어 다니지 마시고 좀 넓게 해서 안전하게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학생 수련회입니다. 깜짝 안 무섭다. 화명동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났고요. 여기서 고당봉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장골봉에 도착했고요. 장골봉 앞에는 이렇게 성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성문도 조선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당봉 2.7km 남은 지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2의 금샘이 있거든요. 역시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네, 드디어 이제 고당봉이 보입니다. 약 한 1.1km 정도 남았고요. 올라오는 길은 뭐 그래 크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의 경사는 있었지만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금정산 정상 바로 아래에는 고모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50년 전 불가로 귀한 밀양 박씨가 임열한 때 제떠미가 된 조모사의 신명을 바쳤으며 자기가 죽으면 고당봉 아래 고모의 신을 집을 지어달라는 유언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매년 두 차례의 고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금정산 고당봉에 도착했고요. 높이는 801m네요. 부산의 진산으로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수질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안내문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풍문까지는 100m 정도 남았거든요. 금정산 풍문에 도착했습니다. 범어사에서 올라오면 풍문으로 해서 고당봉 가는 코스죠. 사기봉에서는 앞에 쭉 보시죠. 앞에가 우리가 걸어왔던 금정산성 금막길입니다. 아, 여기 좋아졌네. 아주 좋아졌죠. 예전에는 이 길이 데크가 없었잖아요. 맞죠? 이제 오뇨봉에 도착했고요. 오뇨봉에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뇨봉에서 내려와서 금정산 성곽길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듯이 성곽길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맞은편에 소선 봉우리는 의상봉이고요. 그 옆에 이제 사막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암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 성곽은 임진왜란과 영자호란을 겪은 후 앞으로의 침략을 대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사막으로 지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를 쏘고 지죠. 오늘 일기예보에 바람이 엄청 분다고 하더라고요. 예보가 딱 맞았습니다. 금정산 고당봉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서있기조차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금정산 주능선길인 봉문에서 봉문 가는 길은 아주 넓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봉문입니다. 짠. 다시 출발. 네, 지금 성곽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산성곡에 도착했고요. 산성곡에는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대륙봉에 도착했고요. 앞번 제가 찍은 영상이 이제 대륙봉부터 해서 쭉 시작하는 코스였죠. 뭐가 멋있다는 거죠? 저 스무 마리아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바위 위에 우뚝 옆에 서 있는 인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모양. 오이구나. 이제 바위 보이지? 아. 날이 풀려서 그런지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좀 많이 줄고 해서 그런지 오늘 등산로에도 사람들이 참 많네요. 다들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제 동제봉과 이망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망로에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고당봉과 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망로에서 약 400m 정도만 오면 남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단 다 올라왔고요. 계단 다 올라오면 앞에 리조트가 있죠. 저 바로 위 여기가 망위봉입니다. 저기 멀리 고당봉이 보이고요. 그 밑에 마을 있죠. 마을 중간에 보면은 동양처럼 넓은 곳이 있죠. 저기서 우리가 출발했던 곳입니다. 금정산성 광장이죠. 저기가 헬기장에서 걸어가는 길이고요. 이 성곽길 따라 철쭉과 잘 어울리죠. 약 한 달 전에 왔던 곳이죠. 저 끝에 보이는 게 상계봉이고요. 이쪽에 보면 올라가면 그 제1망루가 나옵니다. 이제 내려갈 예정입니다. 봄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봄의 활력이 느껴지는 곳이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봉우리는 망위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저 멀리 광안대교도 보이고요. 또 이쪽 방면으로는 하얀색 지붕이 보이죠. 저기가 사직 야구장입니다. 금정산 성곽길 코스 중에 만나게 되는 봉우리는 총 10개가 됩니다. 장골봉, 미륵봉, 고방봉, 그 다음에 사기봉, 원효봉, 그 다음에 의상봉, 대륙봉, 그 다음에 동재봉, 망미봉, 마지막 파리봉으로 해서 총 10개입니다. 여기가 제 1망루고요. 1망루는 지붕이 없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지붕이 없고요. 새로 설치해도 계속 날아가요. 파리봉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에 왔던데 또 다시 오게 되네요. 지금 여기는 파리봉 전망대고요. 여기서는 이제 낙곤강이 한 달 만에 다시 보게 되는 대주코파이네요.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가 출발했던 금정산성 광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왔네요. 내리막길 따라서 쭉 내려가기만 하면 산행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문 1.6km 되어 있죠. 이쪽 방향으로 도로 따라서 내려가면 됩니다. 네, 이제 하산 지점인 금정산성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총 거리는 그 산성 광장에서 시작해서 약 19.5km 정도 나오고요. 산청채 등산로를 보면은 길이 정비는 잘 되어 있고요. 급경사 구간은 짧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고 꾸준하게 걸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